네. 오늘 욥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하고 개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성전 건축과 개혁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전인 품성, 흠없는 품성의 이 건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당하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라와 욥기는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와 욥기는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당하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욥기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환난입니다. 그다음에 시편과 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쟁투 중에 불러야 될두 가지 종류의 노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잠언과 전도서는 그들이 전하는 세천사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기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더를 했고 오늘은 욥기를 하겠습니다. 이 욥기.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와 짝을 이루는 신약의 그 성경이 요한의 기별, 요한복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복음의 1장, 2장, 3장이 같은 흐름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이제 부부가 탄생하고 최초의 결혼식이 있었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 생하신 맨 처음에 이적, 즉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식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 15절과 16절에 바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3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독생자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창세기와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요한의 요한 복음을 포함한 요한의 기별이 다섯 권이라고 그랬죠. 요한 1, 2, 3과 계시록인데 또 계시록이 요한의 기별 다섯 권 책 중에서 이 계시록이 또 요한 창세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 앞에서 두 장 앞에서 두 장은 바로 낙원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끝장 21장과 22장 이 두 장이 또 낙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리는 낙원,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고 또 하나는 회복될 낙원 복낙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뱀이 등장해서 죄의 시작이 이루어지죠.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덴에서 내가 쫓기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끝에 세 번째, 즉 20장에는 용이 잡힙니다. 그 용이 누구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용이 잡히는 얘기예요. 즉 3장에 시작된 뱀의 범죄가 이제 거기서 용이 잡힘으로 이 땅에서 이제 그 마무리되는 그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두 제사가 나와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네 번째 끝에서 네 번째 장인 계시록 19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나는 새의 잔치. 그래서 두 개의 제사와 두 개의 잔치가 연결되면서 아벨의 제사, 어린 양으로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는 하나의 일련된 어떤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와 요한복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래서 창세기는 요한의 기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의 기별 1서, 2서, 3서가 있다면 창세기는 1대 조상, 믿음의 1대 조상 아브라함과 2대 조상 이삭과 3대 조상 야곱의 얘기가 그 줄을 이루면서 그것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한의 기별과 관련이 있는데 요한의 기별을 살펴보면 요한의 기별은 뭐냐면 이 대쟁투를 통해서 하늘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는 그 대쟁투를 암시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있고 그 전쟁이 뭐냐면 말씀에 관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뭐 어떤 말씀이세요?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쟁투의 핵심 주인공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신 그 내용의 뿌리를 앓고 보면 그것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와 요한의 기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를 쓴 모세가 쓴 책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대쟁투와 상관없이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욥기를 대쟁투와 연결시켜서 보면 그 대쟁투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뭐예요? 지금 욥을 누구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 내기가 뭐냐? 내 종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그렇게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욥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는 바로 하늘에서 시작된 바로 대쟁투의 뿌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대쟁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죠. 사단은 힘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공격했냐면 그분이 이제 통치하시는 방법인 율법을 공격한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은 독재자니까 누구에게 그 왕위를 지금 양보해야 된다? 바로 이제 온 우주에게 자유를 준 이 율법의 그 올무로부터 율법의 그 탄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줄 바로 이 나에게 이제 왕위를 양보해야 한다. 왕위를 물러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주장인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그 율법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그 자유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의 이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욥처럼 거짓도 없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사단은 그것을 부정해야 됩니까? 긍정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괜히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을 주고 축복해 줬기, 특혜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지. 그런 특혜를 거두어 버리면 욥은 어떻게 할 거라? 절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욥을 두고 지금 이제 내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말대로 네가 생각하기에 욥이 내게서 받았다고 하는 특혜를 다 제거해 보아라. 다 제거해 보아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즉 아무런 특혜도 없고 아무런 그 물질적인 어떤 것들도 없을 때에 그가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정말로 흠 없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보자 하는 것이 지금 욥기의 내용인데 욥이 이기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여호와가 이기는 거예요. 욥이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14만 4천을 볼 수 있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욥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는 누구와 연관이 됐어요? 마지막 때 내 삶과 내 운명과도 관련 있는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사단과의 이 대쟁투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흠 없는 삶을 사셨지만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은 확실한데 어린 양 말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흠 없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대쟁투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만 거룩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나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느냐. 예수님만 흠없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예수 믿는 나도 흠없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성패에 따라서 이 대쟁투가 대쟁투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욥에게 2단계에 이르는, 2단계에 이르는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뭐고? 그가 이뤄놓았던 모든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적당하게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 당시에 하나의 재벌적 성공을 이루었던 욥이 갑자기 그의 기업이 파산하고 그의 모든 재산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높이 올라간 높이만큼 떨어질 때 충격은 큰 것입니다. 욥이 바로 첫 번째 경제적 타격을 입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의 환란도 2단계를 겪습니다. 첫 번째, 일월 협령을 통해서 이제 매매권이 이제 그 시행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모든 권리가 박탈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환란입니다. 두 번째 환란은 마지막 때 야곱의 환란입니다. 이제 이렇게 떡을 장악한 세력이 떡 없이 너희들이 신앙을 하는가 보자 하고 떡을 가지고 신앙을 강요할 때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수였지만 그것이 한 달, 두 달, 이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 매매권을 가지지 못한 가정 내에 매매권이 있는 사람과 매매권이 없는 사람들이 막 나눠지면서 가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참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이 신앙을 포기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신앙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무화과 나무에 선과실은 익다 만과실이 바람 불 때 수두수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에 별들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별 같은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교인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전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거는 상징이지 실수가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 왜 그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만 해도 벌써 2천만, 세계적으로 2천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수억인데 그 외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14만 4천인이 마지막에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예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니까 이것은 절대로 실수가 아니고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 이게 매매권 문제가 딱 거론이 되고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떡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막 진행이 되면서 배가 고파지니까 이제 사흘 굶은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린 것처럼 장자권이 막 헐값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무슨 말을 알죠? 우리가 하늘에 이제 그 낙원의 이 장자권이 우리 구원의 장자권이 그렇게 비싸던 장자권이 헐값에 막 이제 똥값이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팔아버립니다.
우수수 다 떨어지나니까 14만 4천도 엄청나게 큰 숫자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그때 얘기했지만 14만 4천은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 믿고 차사고로 죽는 사람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믿고 또 순교당하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반열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최소한 14만 4천은 이상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뭐냐면 마지막 때 살아서 죽음보다 더한 이 에스더의 환난과 욥의 환난을 체험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특수하게 선택된 운동장에서 뛰는 11명의 축구선수가 다 같이 그 마지막 때 실전에 참여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큰 숫자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1단계 경제적 조치에서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되면서 사람들은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기근이 몇 년이나 있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 숫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7,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것도 엘리야는 그만큼이나 남았어요 할 정도로 그게 큰 숫자였어요. 엘리야는 그것도 안 남은 줄 알았어요. 엘리야는. 여기 보세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떡. 근데 바알은 뭐냐면 떡을 주는 신이에요. 생산과 농사의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다 여호와를 섭니다가 이 기근이 3년 반 진행되다 보니까 전부 다 무엇으로 갈아탔어요? 바알 신으로 갈아타 버렸어요. 떡을 주는 신. 떡을 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7천 남았습니다. 7천도 엘리야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어요. 실제 숫자였어요. 실제 7천이 상징이었어요. 실제 숫자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의 시험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주는 질병을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건강하던 몸이 이제 살 수 없는 병이 흘렸는데 에이즈 같은 병이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악창이 들끓어서 그 몸에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파리가 지나가면서 그 몸에서 구더기가 이제 슬고 그 다음에 가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무너진 집 기와장 무너진 집에 기와 조각을 들어서 그것을 득득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을 때 당당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사단은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인 동물이고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몸의 연약함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사단은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대결에서 자신만만했던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이 시험을 욥이 견뎌낼 것이라는 것은 사단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진가는 뭐예요? 그 두 번의 시련과 환난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가 있고 나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도 없었으니 지금 나는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욥의 부인이 볼 때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저 배알도 없는 그
그 남편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답답해서. 하늘을 향해서 가르침 탁 뺏고 그냥 죽어버리지. 뭘 무슨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두 번째 시련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경제적 조치로 다 떨어져 나왔는데 소수의 무리가 남았어요. 이들은 떡을 가지고 아무리 위협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왜요? 지금 온 지구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연년에 이은 기근에 의해서 식량이 떨어져 나가고, 그나마는 간신히 배급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데, 온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종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은 그냥 우연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지구가 당한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입니다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다. 이 인을 받아야 우리가 산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푸닥거리를 하자. 그래 살수 있다. 그러니 그 푸닥거리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뭐가 온다? 이 재난과 재앙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사형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지금 욥이 이제 당하는 그 시련들은 바로 그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과 환란은 왜 그렇게 극심한가?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복을 주시기는커녕 복을 다 지금 뺏어갔죠? 하나님이 전에는 욥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셔요. 응답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예수님이 말이에요. 욥에게 사단 모르게 뭔가 기도를 응답해 주고 뭔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누가 대쟁투의 당사자예요? 사실 욥은 자기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누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욥을 도와주게 되면 불공정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때에 욥과 친하던 새 친구가 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욥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욥이 전하는 기별이 바로 새천사 기별인데,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욥에게 그 새천사의 기별을 뒤엎을 새 친구가 온 거예요. 새 친구가. 새 친구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종교. 기도에 응답이 없는 종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냐 하는 이 아마겟돈 전쟁 중에 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엘리야와 이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연합, 그 전선과의 그 전쟁이 바로, 이제, 갈멜산에 있었죠. 그 갈멜산 전쟁과 같은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불이 내려지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욥은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답은커녕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파산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세 친구들의 종교는 응답받는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쟁투의 환란의 시기라고 하는 그 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강신술과 결합을 해서 이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불이 하늘에 내려오게까지 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즉 이 짐승의 종교, 즉 짐승의 우상의 종교에는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축복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적과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적과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서 내가 이제 재림했다라고 그리스도가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막 이제 출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욥의 종교에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욥이 당하는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지켜주고 계신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정말로 믿을 만한 종교가 하는 엄청난 투쟁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말이죠. 이런 야곱의 환란이 있기 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 그 당시에 느듬비 성령을 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 느듬비 성령을 받을 때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겠죠? 이적과 기사를 행해야 안 해요? 초대교회처럼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예수님의 중구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사람의 구원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때는 이제까지 응답하던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이적과 기사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은 풀무풀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14만 4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33년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심각한 분리의 고통을 느끼셔야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진다면 너와 나 사이에 완전한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되고 너는 부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야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 예수님은 그때 힘을 쓸 수가 있어 없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도 응답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스란히 그 형벌을 받으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욥과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 처절한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그때도 우리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자원하는 경배를 그때도 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상태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에게 품성이 필요한 것은요. 바로 그런 시점을 위해서입니다. 품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깊어져서 마지막 변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진 것을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신앙 덩어리가 변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된 그것을 우리가 품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시련과 유혹이 올 거예요. 새 친구는 와서 네가 지금 저주받은 것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 지금 거짓 종교에 빠져 있어. 너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종교에 너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응답하지 않는 종교, 불로 응답하지 않는 이 네 거짓 종교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욥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욥의 새 친구는 욥과 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안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친한 사람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밝은 사람이었어요? 안 밝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 말이죠. 이상구 박사며 뭐 강경구 같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버리고 나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응답도 없는 종교, 율법주의 종교, 저주받은 종교에서 나와서 자유의 종교, 믿기만 하면 구원 주는 이 종교,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는 이 종교, 이 종교의 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바로 욥이 당하는 시련입니다. 욥은요, 흠이 있어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흠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에요. 욥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에 욥이 많이 보살펴주던 아주 천한 길거리 사람들이 욥을 보면은 다 가르침을 받고 욥을 놀리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전 만약에 정말 옛날 같으면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조롱을 하는 일들이 바로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내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까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품성화된 사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실지라도 하박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암관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미친 신앙이에요. 미친 신앙. 이 미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누구의 얘기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난번에 에소서에 이어서 욥기의 이야기, 우리는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품성화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품성화는요, 담금질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삶의 시련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또 시련이 있으면 또 그걸 극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품성화되는 그 품성을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예언의 신에 있는 그 각종 기별들을
음식물 기별들, 시골 생활 기별들, 교육 기별들, 그 다음에 연애 신에 있는 그 기별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런 기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로 존중하고 그 기별들로 꼭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 기별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욥을 통해서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욥이 이제 이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더블로 받았어요. 더블로. 맨 처음에 초기에 있던 요 양이 3천 마리 있으면 거기서는 요 양을 6천 마리 갔습니다. 똑 숫자적으로 아주 두 배 딱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약대가 만약에 천 마리였으면 그거는 2천 마리를 받아요. 더블로 받습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더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하려면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사람은 축복을 내가 마음껏 이렇게 축복을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위하여 주신 이 사람들에게 이 보여줄 명분을 해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환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욥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온 우주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신분을 얻게 할 것이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천사들이 왜 저 사람들만 저렇게 편애를 하실까라고 손가락질 못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 우주의 사람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드러내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그 입을 막을 만큼 자랑거리로 자랑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란을 위해서 선택되는 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만 뽑힙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트북이 있다고 해봐요. 이 노트북은 집에서 할 때는 여기다가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서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쓰려고 하면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원을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그 예를 들어 밖에서 한 시간을 쓰려고 하면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한 시간을 견딜 만큼 충분히 노트북에 충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충전이 30분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됐다. 그 사람이 밖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충전이 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전원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영적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시련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언제 충전해야 됩니까? 지금 충전하세요. 충전하여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욥을 사랑하셔서 욥을 환난 가운데 두신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합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명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전쟁이 승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